번째 주택 정책이죠. 주택 정책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임대료 규제,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 그다음에 부동산 조세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임대료 규제부터예요.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이제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제 효과를 대답을 해야 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효과가 중요해요. 자,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죠.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이에요. 평당 연간. 자, 이게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평이면 연간 500만 원 내야 되겠죠. 평당 50만 원이니까. 우린 기간으로 따지잖아요. 유량할 때. 유량 재량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서민들이 살기에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니까 규제 임대료는 어디에 정의해야 돼요? 규제 임대료는 요거보다는 낮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당 연간 40만 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죠. 요거보다는 어디에다가 낮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를 내야 돼요? 400만 원 내면 되겠죠, 연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규제를. 자,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대답을 해야 돼요. 나타나는 효과가. 자, 첫째, 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 거며, 공급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 거며, 시장에는 어떤 이제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 번은 임차인이 돼봐야 되고, 한 번은 임대인이 돼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집에 사는 임차인이었어요. 그럼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내가 요만큼만 내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면 새로 집을 얻을 때 역시 10평짜리 얻으면서 아, 100만 원 저축할 수 있겠네. 요렇게 하는 경우와 12평짜리 알아볼까? 요렇게 하는 경우 다 나타날 수 있겠죠. 그냥 여전히 그냥 똑같은 데 살면서 좀 저축을 해야 되겠다. 어떤 형태이든 다 나타난다고 치더라도 예전보다는 더 넓은 평수를 찾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전부 다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좀 더 넓은 평수로 가면서 좀 넓은 집을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게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꼭 이 부동산에서 수요 증가가 집을 두 채 세 채가 아니라 평수가 더 넓은 평수를 찾는 것 자체가 수요가 증가한다. 평당으로 따지니까. 아시겠죠? 그럼 중개사무소에 좀 넓은 집을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이 부족하죠. 저 넓은 집을. 10평짜리 살던 사람 12평짜리 알아보고 12평짜리 살던 사람은 15평짜리 알아보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게 수요 증가예요. 자, 근데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에요.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이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 받아요.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면 어떻게 공급을 줄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현실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거나 이제 가격이 하락해서 공급량이 감소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바로바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 모형이라는 모형, 모형과 현실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공급량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요. 당장은.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공급량이 많이 줄겠죠. 어떤 방식으로 공급량이 줄어들까요? 중개사무소에 나오는 임대주택의 양이. 첫째,
주택이 철거할 때 됐을 그런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주택들 중에 철거할 때가 됐는 주택은 철거를 한 후에 다시 임대주택을 지어야 안 지어요? 다시 임대주택을 이제 안 짓는다고요. 일부러 때려 부실 수는 없지만 어차피 철거할 때가 됐을 경우에는 철거한 후에 새로 놓을 수 있는 집을 별로 짓지를 않는다고요. 그게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용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아파트는 용도를 바꾸기가 어렵지만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주택을 뭐 카페나 호프나 이런 호프집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용도를 바꿔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고요. 자, 그럼 중개사무소에 넓은 집 알아보러 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시장에 내놓는 임대주택은 점점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만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이제 단독주택도 있고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도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당장은 안 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물량은 주는데 수요는 점점 증가한다면 이제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점점 계약기간이 끝나면 점점 알아보러 온 사람도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는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물량은 줄어들면은 이게 바로 시장에서는 무슨 현상이에요? 초과 수요라고,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앞에 우리 수요 공급을 했잖아요. 근데 정부가 못 올라가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제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걸 표현을 할 때 50cm짜리 영수철을 몇 cm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40cm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임대인들이 각각의 용수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많은 임대인들이 각각의 용수철인데 이걸 40으로 내리 누르고 있으면 단속이 느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튀어 올라간다고요. 50cm짜리 용수철을 40으로 눌렀다가 튀어 올라가면 50까지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간다고요. 예, 그래서 그 더 올라가서 형성되는 가격을 암시장 가격이라고 그래요. 이 암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계약서에는 얼마 써야 돼요? 계약서에는 40을 써야 되면서 평당 실제로 주는 거는 50보다도 더 얹어줘야 돼요. 이런 거를 음성적 지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의 차이에서 이제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중 가격. 됐나요? 자, 이런 거에다가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자들은 이 모든 공급자들이 다 공급 물량 줄인 거 아니죠? 아직은 그대로 공급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는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곤란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내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50만 원이라도 50만 원도 해서 음성적 지불을 받는 사람이라면, 음성적 지불을 받는 사람이라면 새를 놓을 때 뭐 도배장판 새로 해주고 뭐 고칠고 고쳐주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40밖에 못 받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배장판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뭐 고치는 거 안 고쳐주려고 하겠죠. 이러면은 주택이 질적으로 저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급자들은 투자를 기피한다고요. 투자를 기피해서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싼 게 비슷하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거기에 적당한 집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지금 주택은 부족하니까. 그러면 집을 구하기가 어렵겠죠.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이사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쪽 동네든 이쪽 동네든 전국적으로 이런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 어디든 집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저쪽 동네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요. 이동이 어떻게 된다? 이동이 저하돼요. 그럼 어떻게 해? 이동이 저하되면 그럼 지금 그나마 기존에 살던 곳에 있어야지. 기존에 살던 곳에서 저까지 예를 들어 직장을 옮겨서 저리 가야 되는데 직장 근처에 집을 못 가면 원래 살던 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혼잡비가 증가, 교통비가 증가하면서 혼잡비도 증가하고
교통비 증가하는 거죠. 예,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서 이 정책은 예,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에요. 이게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격차가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지는 이런 부작용이 장기로 갈수록 부작용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묻는가 하면은 시장 임대료가 50인 상황에서 60만 원으로 규제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규제하면은 이러면 이제 아무 효과 없다 그래야 돼요. 아무 효과 없다. 왜? 시장 임대료 50만 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시장 임대료 50만 원, 이제 다른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품질의 주택이에요. 시장 임대료 50이라는 얘기는 임대인은 내놓을 때 우리 집은 55만 원 받아주세요. 이러면 그 집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차인이 45만 원짜리 좀 알아봐 주세요 하면은 못 구한다는 소리예요. 시장 임대료 50의 의미는 50이래야 임대인은 세를 넣을 수가 있고 임차인은 집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60으로 내놓으면은 집이 안 나간다고요. 근데 규제를 할 때 60보다 높게 받으면 처벌하겠다. 임대인은 60 받을 생각도 없다고요. 60으로 내놓으면 자기 집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60을 내놔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죠? 또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틀린 지문 만든다고요. 됐나요? 이런 거를 바꿔서 질문하니까 그걸 대답을 하시면 된다고요.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보다 어디에 규제한다? 낮게 규제한다. 높게 규제하면 아무 효과 없다. 낮게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요. 초과 공급이 나타나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 하면 안 된다고요. 됐나요? 또 낮게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나 높게 규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도 틀리는 거죠. 언뜻 보면 딱 속기가 쉬워요. 낮게 규제하니까 초과 수요니까 높게 규제하면 초과 공급이나 이렇게 틀릴 가능성이 많다고요. 이게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낮게 규제할 땐 초과 수요가 발생해도 높게 규제하면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비대칭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속기 쉬우니까 그런 거를 잘 주의를 하면 잘 안 틀린다고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여기서는 이 임대료 규제 그 표를 따로 안 봐도 돼요. 따로 안 봐도 이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출제됐던 거 다 해결돼요.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건 따로 안 봐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그 199쪽에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시장에서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시장이 아니라 분양시장이니까 이거는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이제 201쪽에 주택 보조 임대료 보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그 다음 주제예요.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는 보태주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 규제는 뭐예요?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죠. 임대인을 규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인을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임대료 보조는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 임차인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조. 보태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보태 주는데 이제 보태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현금을 바로 보태 주는 방식도 있고 쿠폰을 주는 방식도 있고 또는 이제 그 가격을 깎아 주는 보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보조이든 관계는 없어요. 효과 면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일단 그 차이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어떤 보조를 했든 간에 이런 보조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집중하면 돼요. 효과. 여기서도 효과잖아요. 예, 그 효과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201쪽은 이제 일단 넘어가시고 어디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203쪽을 보시는 거예요. 203쪽.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게 뭐 조금 더 깊은 내용은 사실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돼요. 그 고가주택시장, 저가주택시장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임대료 보조는 달동네 생활, 달동네. 임대료 보조하면 머릿속에 달동네를 떠올리시라고요. 왜냐하면 임대료 보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훨씬 이제 연상하기가 쉬워요. 자, 여기서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달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면은 한 사람만 보조받는 거예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보조받는 거예요. 예,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보조받아요. 저도 사실 지금 그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이렇게 보조를 받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 흐름한 데 살아봤잖아요. 시골에서 대학교 다니면은 그 다 이렇게 삐까번쩍한테 다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허름한 데 반지하 또는 뭐 옥탑 이런 데 살아보셨나요? 반지하나 옥탑 살아보셨어요? 예, 반지하보다는 옥탑이 좀 낫죠. 예, 여름엔 좀 덥기는 하는데 예, 반지하는 좀 이렇게 습하고 이게 눅눅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옥탑이 저는 좀 예, 낫더라고요. 옥탑에도 살아봤는데 옥탑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더 여름에 엄청 덥죠. 이 여름에 달궈진 열기 때문에 밤에 문을 활짝 열어놔도 더워서 못 자요. 아무튼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조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 말이에요. 추측컨대.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보조를 받으면 한 사람만 보조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대체로 다 보조를 받기 때문에 보조받은 사람들이 다 중개사무소로 가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넓은 집 알아보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아까처럼 잘 됐네. 400만 원이면 100만 원 저축하겠네. 이런 게 아니라 보조를 받으면 보조받은 돈을 감안해서 남는 돈 전부 다 저축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집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지금 내가 한 달에 50만 원 내고 있잖아요. 평당 예를 들어 평당 50만 원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연간 50만 원, 연간 50만 원, 한 달로 치면 한 4만 얼마라 치고, 그냥 한 달에 5만 원 칠게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10평이 50만 원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20만 원 보수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래 50만 원 내던 거를 30만 원만 내면 나머지 2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조금 이제 내 돈을 좀 더 부담해서, 20만 원 이제 보조 받으니까 내 돈 한 40만 원에서 합쳐서 60만 원 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평당 5만 원에 60만 원 부담하면 12평짜리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체로 수요가 증가, 수요 얘기를 해요. 수요. 단기는 수요 얘기하고 장기는 공급 얘기를 해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들이 이 사람도 넓은 집 알아보고 저 사람도 넓은 집 알아보고 하면은 중개사무소에 지금 넓은 집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집 내놓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몇 명 찾아오더니 오늘도 또 몇 명 찾아오고 그럼 어떤 생각 들까요? 좀 세를 올려도 될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5만원, 평당 5만원 해서 10평이면은 50만원 이제 월세를 받았는데, 야, 이거 한 60만원 받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임대료를. 자, 그러면은 내가 10평짜리 산다고 할지라도, 그냥 계속 10평짜리 산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시세가 올라가 버리면, 임대료가 평당 6만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평짜리 살아도 얼마 내야 돼요? 60만원 내야지. 근데 그게 얼마는 보조받아도 20만원 보조받으면 이제 내 주머니에서는 40만원 나오는 거죠. 40만원 나오지만 사실상은 정부 혜택을 고스란히 다 보는 것은 아닌 꼴이 돼요. 똑같은 10평이라도요. 이제 50만원 하는 게 얼마 돼요? 60만원 되어버리면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올라간 만큼은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그러니까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발생해요. 공급자의 초과이윤. 이게 누구도 혜택 본다? 임대인도 혜택 본다. 임대인도 혜택. 이게 원래 50만원 하던 게 예를 들어 60만원 한다 이 말이야. 50만원 하던 임대료가 저쪽 50만원 하던 임대료가 60만원 되면은 공급자도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러면은 공급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돈 되죠? 돈 되면 공급을 증가시키죠. 더 짓는 거죠, 옆에. 더 짓든가 해서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다른 방식으로 또 증가시키기도 해요, 사실은. 그 대학가에, 대학가는 방 한 칸이 정말 보잘것 없는데 50만원 하더라고요. 그것도 몇 년 전이야. 제 조카가 대학교 들어갈 때였으니까. 지금 조카가 지금 28, 8년 전이네, 8년 전. 8년 전에 조카가 대학, 저기, 신촌이죠, 신촌. 서울의 신촌. 방 한 칸, 이, 사이즈가요. 요, 1인용 침대가 들어가고 약간의 공간이 있고요. 여기 책상 같은 거 뭐가, 요런 방이에요. 그러니까 침대 들어가는, 1인용 침대 들어가는 나머지 공간이 있는 정도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겨우 한 평 정도 될까나 말까나. 한 평 정도 되겠죠. 이게 50만 원이었어요. 이게 50만 원. 그런 방이 한 층에 몇 개 있겠어요? 여러 개 있겠죠. 근데 그 집이 원래 단독주택으로 지은 뭐 3층짜리인가 그래요. 각 층별로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랐는 게 원래 단독주택이 구조가 어떻습니까? 현관 들어가면은 그 뭐 문간방 있고 거실 있고 작은 방 있고 안방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현관 들어가면 여기 문간방 있고 여기 이제 들어가면서 작은 방 있고 여기 거실 있고 여기 뭐 주방 있고 뭐 안방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거실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더라고. 거실이. 거실 이쪽을 또 방을 만들었다고. 거실의 한 거실의 대부분을 방을 만든 거예요. 방을 두 칸을. 방을 두 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공간이 얼마 없는 거죠, 이게. 거실 공간이. 이렇게 해서 이게 세 받는 거죠, 이게. 그 중에 방 한 칸이 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탁탁 방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라도 공급을 늘리는 거죠. 어떻게 돈이 되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형태로든 돈 되면 공급은 늘어나요. 지금 당장은 새로 지어서 공급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방을 쪼개서라도 공급을 증가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임대료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공급이 증가하면 이제 임대료가 내려가요. 어디까지 다시 내려가면은 50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이러면은 이제 초과이윤이 사라지겠죠. 초과이윤이 사라지면은 다 누가 혜택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혜택 보는 거죠. 처음에 50만 원 하던 것이 20만 원 보조한다 했네. 20만 원. 20만 원 보조한다. 그러면 정부 의도는 뭐예요? 정부 의도는 임차인들이 30만 원만 자기 부담하면 그러면은 살 수 있겠거니 했는데 임대료가 어디로 올라가 버리면은 60만 원으로 올라가면 20만 원 보조해도 임차인 주문에서 얼마 나와야 돼요? 40만 원 나와야죠. 예, 그거는 10만 원 올라가는 만큼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예,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죠. 사실은 이런 현상이요. 이미 나타났었어요. 여러분들 그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5, 6년 전인가 그 저기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될 때 반값 등록금 해서 서울시립대는 반값으로 했죠. 그 결국은. 서울시립대는 아마 반값으로 했을 거예요. 등록금이. 근데 이제 그 얘기,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올 때 사실 시골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간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이 더 클까요? 생활비 부담이 더 클까요? 생활비 부담이 더 커요. 특히 그 중에서 대부분이 주거비예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부담이 크니까 그때 당시 뭔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대학가의 학생들한테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있었어요. 전세 자금. 근데 전세 자금을 전액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일부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 한 칸 넣는데 전세 자금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천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죠. 천만 원 보조해 주는 그 의도는 이제 임차인들이 학생들이 얼마만 마련하면 돼요?
2천만 원만 마련하면은 이제 1천만 원 보태서 3천만 원 방 하나 얻는 거죠. 그럼 월세 부담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의도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2천만 원 마련해서 이제 집 알아보러 다니는 거죠. 대학가에.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인들이. 오, 이놈도 달라고, 저놈도 달라고. 이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4층까지 올라가 보세요, 4층까지. 4층까지 올라가면은 극단적인 경우에요.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올라간 것을 다 누가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 혜택 보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경우는 그래요. 이게 많이 올라가면은,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 혜택을 다 누가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를 든 거는 그나마 좀 나누어 갖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공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면은 뭐가 증가해서?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내려가야 누가 혜택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혜택 보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임대료 보조는 지금 어떤 동네 생각하는 거예요? 달동네 생각하는 거예요. 달동네. 자, 요거를 이제 그 고가주택 시장하고 연결해서 보여주는 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3쪽에 고가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라고요. 그건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예,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고 일단은 달동네만 생각하시라고요. 아셨죠? 예, 이제 임차인들이 수요를 증가시키고 나중에 이제 임대인들이 공급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예, 다음에 이제 그 204쪽에 가면은 여과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고가주택시장 보지 마시고 여과현상을 보시면 하향여과, 상향여과 이런 용어들이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여기 이제 임대료 보조의 여과현상을 이제 함께 생각하면 돼요. 여과현상. 이것도 뭐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지난번에 제가 제가 다니는 학원에 그 다른 실장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나요? 그 친구가 좀 신기가 있대요. 신기가.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어요? 귀신. 안 믿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신기가 좀 있다고 자기 남편하고 4년 만에 싸우는 중에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야, 인연아, 뭔 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랬겠죠. 예, 놀랬는데 그게 이제 보는 이제 그 보이나 봐요. 그 친구한테는. 근데 뭐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친구. 그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 여자를. 근데 남편한테 그 단발머리 그녀 누구냐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바람 안 핀대요. 바람 안 핀대. 근데 그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날 남편이 다른데 이제 출장을 가서 애하고 둘이만 잤대요. 근데 이제 새벽에 거실에 누가 걸어가는 것 같더래. 새벽에. 분명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잤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다 깨고 이제 환해졌는데 애가 엄마 여기 누가 있는 것 같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한테까지 이게 뭔가 기운이 내려간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저기 중개사무소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 이실 짓고 하라고, 이 집에 뭔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총각이 목매달아 자살한 집이래.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잠은 깼죠? 뭐 안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뭘 믿어요, 그런 거를. 안 믿으면 되지. 자, 여과현상이에요. 잠 깼으면 됐지 뭘. 하향여과, 상향여과요.
자, 요 이제 용어들을 좀 익혀 두세요. 하향여가, 상향여가. 그리고 주거분리 개념. 요 용어를 일단 익혀 두시면 돼요. 주거분리. 그다음에 불량주택 문제. 자,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에요. 자, 일단 주택을 지으면 그 집은 새 집이죠. 새 집이고 그 집이 점점 이제 사용함에 따라서 낡아지기 시작하죠. 그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거기 살다가 이제 다른 좋은 집으로 가면서 그 집은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겠죠. 이렇게 되는 현상을 하향여가라 그래요. 하향여가. 주택이 새로 지어서 낡아지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살다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살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향여가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뜻을 많이 물었어요. 이걸 상향여가라고 하면 틀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출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단어만 알면은 별로 틀리지 않는 그런 주제예요. 그럼 상향여가는 뭐겠어요?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이 점점 더 악화되겠죠. 점점 더 악화되면은 그 주택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부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있죠. 그럼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그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대체로 그런 지역이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얘기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이 다 낡은 거 아니에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주택도 있어요. 그 안에는. 그 개중에는. 그래서 그 절차상 무슨 뭐가 이제 절차가 완료되면 새로 주택을 못 지어요. 어차피 그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면 새로 지어버리면은 그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짓지는 못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주택이라는 게 누구는 작년에 짓고 누구는 재작년에 짓고 했기 때문에 많은 주택들이 낡은 주택이겠지만 그중에는 일부는 새 주택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대체로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면은 이제 막 불량 주택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지역을 새로 재개발, 재건축하면 소득 수준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은 그 무슨 여과라 그래요? 상향 여과라 그래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그 원래 살던 사람이 재정착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30% 간대요. 그 지역에 다시 사는 사람들이 30% 간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 허름한 주택이라도 내가 만약에 주택을 갖고 있다. 그 지역에. 그러면은 그 평가액이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 돼요. 그러면 크기도 크지 않고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크기도 크지 않고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택의 가격이 그렇게 크진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 1억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있는 조합원이에요. 그럼 조합원 부담금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공사하려면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분양할 때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해가지고 그 건물 새로 짓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시공사 이렇게 수익 가져가고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부담금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쳐보세요. 자기 집 평가액이 1억. 거기에다가 자기가 내는 돈 1억. 나중에 돌려받는 그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 받으면 3억.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조합원으로 거기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요? 내가 부담, 내 원래 집값이 1억. 내가 부담하는 돈 1억.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는 아파트가 3억짜리 아파트. 그러면 1억 남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되잖아요. 1억 남는데 원래 내 집값이 1억이 있고 내가 부담하는 거 1억 조합원 부담. 나머지 1억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분양해가지고 들어오는 돈 해서 수익을 내서 나는 부담을 덜 해도 되는 거죠. 일반인들도 그 분양 받으면 대체로 이익이 또 발생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나한테 얼마가 있어야 돼요? 1억이 있어야 된다고. 조합원 부담금 1억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1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1억이 없다 이 말이요. 대체로 그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 부담금이 없어서 참여를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재정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주권 팔고 이사 가는 거지. 몇천 받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몇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 보태서 조금 더 여건이 좋은 집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어떤 동네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달 동네 가는 거지.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그나마 이제 뭐 어렵게 어떻게든 자기 부담금 1억 마련한 사람은 이제 그 이제 앉는 거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예, 거기 이제 조금 이제 예, 재산을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처는 그 자기 부담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재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보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여과예요? 상향여과예요. 아시겠죠? 예, 하향여과 상향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분리라는 개념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사는 동네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사는 동네가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서울로 치자면은 강남, 강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강남이 잘 사는 동네, 강북이 좀 못 사는 동네. 근데 이게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나타나요. 강남 지역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동네가 아니죠. 강북이라고 해서 다 못 사는 동네가 아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주거 분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도시 전체적인 면에서도 주거 분리가 나타나고 아직 세종시는 그런 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세종시는 아직 신도시니까.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삼생할건 잘 사는 동네, 우리 동네가 못 사는 동네 이렇게 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우리 동네는 별로 고화성이라고, 고화성. 와이프가 고화성이라고 그래요. 고운동, 아름동, 종천동. 제일 안 오른 동네. 그 중에 이제 우리 동네도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삼생활권 강남이에요. 이쪽은 강북이에요. 아무튼, 그런 주거분리 현상이에요. 다음 이제 불량주택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일단 하향여가 된 거예요. 하향여가 된 상태에서 하향여가 되면 이제 소득수준 낮은 사람이 사는 거죠. 그 어느 정도까지는 수선비를 투입하는 것이 이 가치상승분보다 낮아서 이게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수선하는 게 좋은데 그 단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수선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제 단계가 오죠. 많이 낡아져 버리면 그 돈 들여봐야 이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동네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유리창 깨진 거 안 갈죠. 그냥 신문지로 더덕더덕 비닐로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고 이렇게 해요. 그냥 뭐 그 골판지로 이렇게 막아놓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지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불량주택 이게 이제 거의 상향여가 되기 직전 상태. 그런 게 이제 불량주택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수선비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과 현상에서 네 개 단어 위주로 기억하세요. 상향여과, 하향여과, 상향여과, 그다음에 주거분리, 불량주택. 그래서 그 이제 그 205쪽에 있죠. 204쪽에서 205쪽 하향여과, 상향여과. 그다음에 205쪽에 맨 밑에 보시면은 주거분리와 여과작용 있죠. 그 주거분리에 의해서 주거분리란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하며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가작용에 의한 주거분리 요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량주택 문제죠. 자, 불량주택 문제는 도시의 불량주택들은 과거의 고가주택이 현재 저가주택으로 하향여가 된 것이다. 불량주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로서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다. 요거 키워드예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줄에 기억의 두 번째 줄. 불량주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로서 뭐가 아니다.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수선비가 더 크다면 이거 수선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해서 수선을 안 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불량주택의 문제죠. 이거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다음에 이제 4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남겨놓고요. 주택 선분양 후분양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니까 패스. 예, 다음은 이제 부동산 조세입니다. 부동산 조세. 자, 요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예. 자, 이 부동산 조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조세. 예, 근데 이제 우리 개론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냐, 지방세냐, 부가세냐, 신고세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는 개론에서 세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개론 선생이 세법도 해야 되고 공법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다. 그냥 감당하기가 좀 벅차죠, 사실은. 예, 그거는 세법에서 다루는 영역인데 그걸 결혼해서 몇 년 전에서는 공법에서 나올 거를 또 결혼해서 물었어요. 공시법에서도 나오는 걸 또 물었어요. 그럼 다 해야 돼, 결혼 선생이. 중개사 빼고는 다 해야 돼. 사실은 정책론이라는 게 정부 정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그러면 다른 과목 필요 없는 거지. 다른 과목 다 없애고 결혼 선생한테 다 맡기고 돈도 다 혼자 쓰든가. 아니 이 문제가 심각한 거 사실을 그렇게 하면 아무튼 그 저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수업 시간에 그런 거 안 했는데 나왔다고. 근데 그거 하려고 다 할 수는 없잖아, 세법을. 그죠? 예, 아무튼 예, 그런 거는 이제 결혼에서는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이건 경제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조세기착을 다루, 조세기착. 조세기착. 조세기착이라는 것은 조세전가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조세전가. 조세전가현상. 이게 뭐예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그 상대방에게 떠넘겨지는 현상을 전가라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기착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그 208쪽에 조세의 기능 있죠. 자, 조세의 기능 정도는 좀 참고로 봐두시고요. 예, 조세의 기능에서 자원 배분 기능과 소득 재분배 기능, 일단 요 두 가지가 더 중요하고요. 그 외에 집가를 안정시키거나 주택 문제 해결 수단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그 괄호 1번 괄호 2번. 예, 하나는 자원 배분, 하나는 소득 재분배.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밑에죠. 조세 기착이 문제죠. 여러 번 출제됐다고 나오죠. 예, 여러 번 출제됐다고 나오는데요. 그 괄호 1번 말고요. 그 209쪽에 조세 부과의 여러 효과 있죠. 예, 그 여러 효과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보다는 예, 이 괄호 1번 지금 그 조세 기착이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자,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 조세기착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납세의무자 있죠, 납세의무자. 보통 납세의무자가 누굴까요? 보통 납세의무자가 공급자예요, 공급자. 보통은 납세의무자가 공급자입니다. 그러면은 수요자는 납세의무자는 아니죠. 근데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느냐의 문제가 조세기착의 문제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1억짜리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었다고 쳐보세요. 양도소득세의 영원이어서 지금까지는. 근데 양도소득세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1,000만 원을 이제 매기겠다 해보세요. 1,000만 원. 자, 그럼 지금까지 얼마에 거래되던 거였어요? 1억에 거래돼서 공급자가 1억을 내면은 수요자가 1억을 내면은 공급자 주머니에 1억이 들어가는 거죠. 수요자와 공급자의 주고받는 돈이 어떻게 돼요? 1억을 내면은 공급자 주머니에 1억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세금이 0일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세금을 얼마 부과한다고요? 1,000만 원을 부과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겠냐 말이에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1억 내려고 할 것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을 1,000만 원 내야 되니까 얼마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1억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겠죠. 자, 근데 누가 힘이 더 세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힘이 더 세다 이래서 이 소리는
누가 선택의 여지가 더 많냐 이거와 관련돼요. 만약에 수요자들이 줄을 서 있다면 누가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공급자가 선택의 여지가 많죠. 이러면 누가 힘이 더 센 거예요? 공급자가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얼마를 요구를 해서 1억 천을 요구를 해서 자기는 요거를 어떻게 해요? 세금 얼마를 내면서 천만 원 내면서 자 요걸 세후라 그래요. 세후 얼마를 챙기면 돼요? 이걸 챙기는 거죠. 요걸 세전이라 그래요. 세전. 세금 내기 전에 1억 천만 원을 받아서 세금 내면 어차피 여전히 얼마를 챙길 수 있어요. 1억을 챙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100% 증가한 거예요? 수요자한테 100% 증가한 거예요. 수요자 주문에서 돈이 나왔으니까. 근데 다 똑같은 세금 천만 원인데 이제는 공급자가 줄을 서 있다면은 공급자들이 많다면은 수요자는 여전히 얼마를 낼 수도 있어요. 1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세금 내기 전에 1억이에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1억 받아서 얼마 세금 내야 돼요? 천만 원 세금 내고 자기는 얼마 챙기는 거예요? 9천만 원 챙기는 거죠. 이게 세후예요. 세후. 세후. 세금을 내면 9천만 원밖에 안 돼. 이때는 누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혀 증가를 못 시켰어요. 이때는 전혀 증가를 못 시켰어요. 이때는 전액 증가를 시킨 거죠. 이건 극단적인 경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거를 이쪽으로 쓸까요? 세전으로 1억 500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세전으로 1억 500이다. 그럼 요것에서 세금 얼마를 내고 천만 원을 내고 세후 얼마를 챙기는 거예요? 9,500을 챙긴 거죠. 이때는 자 수요자 얼마 돈을 더 냈어요? 500을 더 냈고 그다음에 공급자는 500 덜 챙겼죠. 그는 양쪽이 똑같이 부담한 셈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똑같을 때예요. 자 이걸 뭐로 설명하는가 하면은 탄력성으로 설명해요. 이 탄력성의 응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크다 작다? 예, 크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게 네 아니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게 탄력성이 큰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는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다 덜 부담이다.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그 사람이 칼자루 쥐고 있는 거죠.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해요?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탄력적 하다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선택의 여지가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비탄력 하다가 완전 비탄력 해버리면 다 부담이에요. 다 부담. 그래서 이거를 탄력 완전 탄력적 하면요. 탄력하다 완전 탄력적 하면은 그때는 안 부담이 돼요. 안 부담. 비탄력 하다가 완전 비탄력 하면은 다 부담이 되는 거죠. 더 부담 하다가 다 부담하고 덜 부담 하다가 안 부담 이렇게 됐나요? 예, 그리고 탄력성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반반 부담. 일단은 이제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요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지금 209쪽 그래프예요. 예, 209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P0 있죠? P0. P0가 1억 위치. 그 원래 1억인데 조세를 천만 원 부과했다 치면 P1에서부터 PT까지가 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게 그려져 있어요?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하게 그려져 있지 않나요? 그죠? 그 임차인 부담이 더 크다는 건 예를 들어 거기가 한 1억 600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600. 그러면 P1이 1억 600이면 PT가 뭐예요? 9,600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1억 600 하면 원래 수요자들은 얼마 더 내게 됐고 600 더 내게 됐고 공급자들은 이제 400 부담하게 된 거죠. 1억
챙기던 거를 9,600 챙기는 거니까. 이때는 누가 더 탄력적, 누가 더 비탄력적? 임차인이 더 비탄력적, 선택의 여지가 더 적은 거예요. 더 많이 부담하는 쪽이 더 비탄력적인 쪽이라고요. 더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해요. 누가 덜 부담하고 있어요? 임대인이 덜 부담하고 있죠. 임대인이 덜 부담하는 건 임대인이 더 탄력적이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됐나요? 예, 그 그림에서 수요 곡선이 좀 더 완만해지면 완만해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해지, 이제 공급이 원래 이 상태였는데, 여기 이제 1억만큼, 1,000만 원만큼 올라간 거예요. 1,000만 원만큼 올라갔는데, 가격은 여기란 말이에요. 가격은 여기, 1억 천 높이는 여기에요. 근데 가격은 여기란 말이에요. 1억 600. 그럼 여기 9,600 여기에요. 9,600. 여기가 1억 600.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수요 곡선이 더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이게 1억, 요걸 중심으로 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계산하면 요 사각형이 요걸 레일이라고 생각하면 레일. 요 레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리 누르는 거예요. 삐끔친 사각형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 누르면 요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요 위가 요 임차인 부담, 요가 임대인 부담인데 위 부담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죠. 맞나요? 더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럼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요만큼이 임차인 부담이고 여기가 임대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이제 자기가 덜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자가 이제 내리 누르니까. 맞나요?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프로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탄력적일수록 완만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완만할수록 자기 부담을 내리 누르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공급자들도 어떻게 해요? 공급자들도 이게 완만할수록 자기 부담을 위로 밀어 올리니까 자기 부담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서도 알 수 있죠.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다, 덜 부담이다. 덜 부담이다. 됐죠? 그러면 가파르기가 똑같으면 딱 반반 부담하겠죠? 여기는 이제 탄력성이 똑같을 때죠. 그래프로 나타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했을 뿐이고, 이걸 이해를 했다면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리고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해요? 다 눌러버리니까. 완전 탄력적이면 다 눌러버리니까 자기는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조세 기착에서는. 그래갖고, 209쪽 하단부터 210쪽에 걸쳐있는 내용은 약간 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책론 하고요. 마지막 시간은 이제 투자론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